해야 돼요? 예, 예. 네,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방송을 그죠? 보고 있겠죠? 아, 텔레비 사냥꾼이에요. 그래요? 100% 봐요. 네, 예. 신영아, 방송을 보고 있니? 어, 지금 너의 이모님과 같이 있어. 어, 되게 나도 혼란스럽다만 뭐 차차 나아질 거라고 믿어. 이제 뭐 2주밖에 안 됐으니까 나도 되게 많이 헷갈리고 섭외가 올 때마다 그러면은 다비 이모님이요, 김신영이요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데 어,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깊은 신뢰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나는 그냥 건강한 생각 많이 하고 어, 건강하게 열심히 잘 활동했으면 좋겠고 힘들 때 우리가 이제 셀럽5라는 가족과 울타리가 있으니까 어, 그런 얘기도 더 편하게 많이 했으면 하는 어, 그런 진심이다. 바람이에요. 네. 신영아 파이팅. 어, 진심이다. 진심이네. 그러니까. 신내 울겠네. 어, 그러니까. 예. 왜 눈가가 촉촉해져요? 안구 건조증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오해는 하지 시간이 말아요. 촉촉해질 시간이에요. 아, 딱 요 시간이. 아니, 깨밤에 불러가지고. 그렇죠. 예, 예. 너무 늦어요, 예, 저희가. 예, 예, 예. 너무, 너무 늦은 밤이라. 그럼 다비 이모님. 예? 송은이 씨에게 한마디. 다비 이모로. 네, 다비 이모로. 예, 예. 다비 이모로. 예, 저도 굉장히 혼란이 네, 엄청나요. 예. 저도 그래요, 지금. 어, 우리 송은이 대표 조카. 늘 내 인생의 스케치북 같은 사람이에요. 팬이 앞만 있어도 허공에 그리면 그게 뭘 그리는지 모르잖아요. 아... 예? 근데 성훈이 조카가 이 벽이 돼주고 때로는 그림판이 돼주고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그려줄 수 있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스케치북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팬이 더 닳기 전에 스케줄을 쫙쫙 잡아요. 정말 세계라고 하는데 77세에 1시간 반 자고 돌 수 있어요. 데뷔 12일밖에 안 됐지만 아 연예계 활동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는구나. 아... 웃으면서 활동할 수 있구나. 그리고 짜증이 내도 행복한 짜증이지 정말 짜증이었으면 덮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복하게 연예계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이 가족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매우 감사하구나. 답이 모여가지고 예, 예. 감사하구나. 집에 가면 두 배로 피곤할 거예요. 건강해라. 귀에 이명이 들리더라고요. 답이 뭐야? 신영이 뭐야? 하면서 예.